자, 2023 북한 MZ세대들의 연애 이야기. 그 첫 번째 챕터 탐색 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탐색. 탐색. 네, 북한 오빠들은 과연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? 아, 아. 궁금하다. 그죠? 궁금하다. 북한 오빠들은 어떤 스타일 오빠? 여기 있네. 아, 나 인기 많고 싶어. 이미 여기서. 북한 오빠들 다 있잖아요, 여기.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? 물어봐요. 김창호 교수님. 근데 제 생각에는 연애할 때 좋아하는 여성상하고 결혼하고 나서 좋아하는 여성상, 아내에게 바라는 여성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아. 네. 어때요? 그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라는 게 북한에 많이 있어요?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 맞아요. 처음부터 만날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맞아. 이제 애까지 낳아서 산다. 이런 이미지가 그게 20살, 21살에도 있을 수 있어요? 그 주변에서의 아니, 이미지가 다 그러니까 영향이 그런 식이 있으니까 어.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치.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어. 2000년 초반에 들어와서 바뀝니다. 문화가 좀. 그렇지.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아, 송혜교 아, 이런 한가인 보면서 애들이 아 정말 저런 여성이 예쁜 여성이구나. 그러면서 그런 여성들이 있는 학교 앞에 자전거 탁 타고 와서 줄을 서요. 그 여성의 번호 좀 알고 싶고 그 여성이 어디 사는지 알고 싶고 그 여성이 친구라도 좀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휩쓸려 다니려고 그런 걸로 좀 MZ세대가 북한 MZ세대는 좀 바뀌었죠. 제가 그런 학교의 주인공이었어요. 제가 그런 학교의 주인공이었어요. 제가 아! 아저씨 북한 오빠들이 좋아하는 아, 저희 학교 앞에 쫙 걸렸어요. 왜냐면 제가 예고 아, 그게 낫다. 예고. 딱 학교 1시 수업 종 딱 치면 앞에 나오면 이제 아, 저 꼬주제한 오빠들이 앞에 한가득 있어요. 집 가잖아요. 그럼 뒤따라와요. 뒤따라가서 야, 막 핸드폰 번호 달라고 하죠. 뭐야, 미친놈 이러고 이제 가버리죠, 진짜로. 한 번 그런 일도 있어요.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아파트 2층에서도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. 왜요? 현관을 막고 있어가지고 현관으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도망갈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. 베란다 문으로 해서 뛰어내린 거. 학교를 그렇게 그 남자 안 보려고. 그렇죠. 너무 싫은데 계속 찾아오니까. 근데 스토커야? 스토커 같은 건가? 그러니까 북한은 약간 스토커 뭔지를 모르고 맞아요. 열 번째도 안 넘어 그런 게 맞습니다. 네, 딱 맞는 말씀이에요. 맞아요. 아직까지 북한에서 통하는 게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.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. 위험한 거예요. 근데 또 맞아요. 가끔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사실 마음에 들어도 한 번에 오케이 나지 않아요. 예. 한두 번 튕긴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이제 북한 남성들은 이거는 약간 계산된 거야. 그래서 몇 번 더 대시를 해야 돼. 이게 이제 있단 말이죠. 근데 이런 여성분들이 한국에 와요. 그래서 이제 나이트나 아니면 어디 가 앉아 있어요. 남은 남성분들이 와가지고 혹시 같이 술 한잔 이러면 북한 여성분들은 거기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갔더라. 네. 아, 괜찮아 이러면 정말 남한 남사들은 안 와요? 안 와. 그럼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안 오죠. 아. 약간 북한에 그런 거 있어요. 여자들이 처음에 오케이 하면 빨리 헤어진다. 좀 튕기다가 애달프게 하고 만나야 된다. 맞아요.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보내죠. 그치. 맞아. 한국에 와 우리가 자주 가더라고요.